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천하 악녀 틸리아와 함께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된 거만한 타르피니우스의 직위와 파멸. 거만한 타르퀴니우스. 로마 제7대왕 타르퀴니우스의 음모와 왕권 찬탈에 대해 살피려면 그의 결혼 내막부터 알아야 하는데, 세르비우스에게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드세고 승부욕이 강했으며 다른 한 명은 온순하고 얌전했는데, 반면 선왕 타르퀴니우스에게도 하나는 야심가요, 하나는 조용하고 신중한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세르비우스는 드센 성격의 딸 툴리아를 신중한 남자와 온순한 딸을 야심가인 타르퀴니우스와 결혼시켰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 정반대의 성격이 중화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두 부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는데, 드센 툴리아는 순종적인 남편을 무시하다 못해 남편의 형인 타르퀴니우스를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툴리아의 남편과 타르퀴니우스의 아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툴리아와 타르퀴니우스는 떳떳하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툴리아는 타르퀴니우스에게 왕이 되기를 부추겼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먼저 로마에 거주하는 에트루리아 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세르비우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월로원 의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무장한 호위대를 이끌고 월로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세르비우스처럼 출신도 확실치 않은 자가 로마의 왕인 것은 로마인의 수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월로원 의원들은 그의 연설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월로원 밖으로 내쫓지도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안 세르비우스는 곧장 월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타르퀴니우스는 그에게 반박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고, 세르비우스를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고는 밖으로 나와 월로원 출입구 계단 위에서 그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때 딸 툴리아가 모는 마차가 쓰러진 아버지를 덮쳤고, 이렇게 타르퀴니우스는 왕이 되었고, 툴리아는 그토록 고대하던 왕비가 되었습니다. 타르퀴니우스와 툴리아의 이야기는 문역들 역사 속의 사랑 천하악녀전 악녀와 악남의 만남 타르퀴니우스와 툴리아 편에서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월로원과 민회의 동의 없이 부정하게 왕위를 찬탈한 타르퀴니우스는 나중에 승인을 받아냈는데, 세르비우스도 타르퀴니우스의 왕비 타나키리 추천해 민회의 승인을 얻었지만 월로원 추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무튼 타르퀴니우스는 두 선왕과 달리 무자비한 폭정을 일삼으며 월로원과 민회에 자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왕이 된 타르퀴니우스는 선왕 세르비우스의 장례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선왕의 측근인 월로원 의원들을 모조리 죽였으며, 왕위에 있는 동안 그는 월로원의 조언을 청하지도 민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또 로마 광장에서 사람을 죽여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로마 시민들은 그에게 거만하다는 의미의 수페르부스를 붙여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라 불렀는데, 그의 전제 정치는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월로원과 민회의 승인 없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혹은 가족과 결정했으며, 평민들에게도 잔혹하기 그지없어 선왕의 세금 제도를 폐지해 빈부의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르비우스 왕이 세운 청동의 세긴법을 없애고 평민들에게 온갖 노역을 강요했으며,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호시탐탐 감시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궁 안에 틀어박혀 지내고 무장한 호위병 없이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타르퀴니우스도 군사적 재능만큼은 남달라 내년 전쟁을 벌여 문명이 발달한 에트루리아 남부까지 정복했습니다. 비록 왕위를 빼앗았다는 오명은 씻을 수 없었지만, 그의 대외적 전략은 항상 뛰어난 성과를 가져왔고, 라틴인을 견제하고자 로마 군단 및 100인대 안에 라틴인과 로마인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루크레티아의 능력. 타르퀴니우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섹스투스와 그의 사촌인 콜라티누스는 함께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둘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서로 자신의 아내가 더 현모양처라며 자랑을 했는데, 한창 패기왕성한 두 젊은이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고, 둘은 누구의 아내가 더 정숙한지 내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콜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레티아는 남편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는 반면, 섹스투스의 아내는 외로움에 지쳐 집안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기해진 섹스투스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콜라티누스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콜라티누스의 가족들은 친척의 방문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용 침실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사람들이 잠에 들자 섹스투스는 몰래 루크레티아의 침실에 잠입해 그녀를 겁탈함으로써 유명한 루크레티아 능욕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섹스투스가 돌아간 뒤 루크레티아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집안에 변고가 생겼으니 믿을만한 사람을 데리고 급히 돌아와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콜라티누스는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생질인 브루투스를 그녀의 아버지는 또 다른 측근을 데리고 서둘러 돌아왔는데 루크레티아는 비탄에 잠겨 울면서 네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숨겨놓은 단검을 꺼내 스스로 가슴을 찔러 자결했는데 네 사람은 그녀의 죽음 앞에서 복수를 맹세했고 루크레티아의 유해는 로마 광장의 연설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 시민들은 누구 하나 분개하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브루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왕과 그의 일가를 로마에서 추방하자고 제안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본래 왕족 출신이자 선왕 세르비우스의 아들인 브루투스 자신은 예의였는데 이 사건으로 타르퀴니우스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함성으로 브루투스의 뜻에 찬성하며 민병대를 결성하자는 그의 호소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던 타르퀴니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고 루크레티아의 아버지는 타르퀴니우스에게 월로원에서 그를 추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하는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에트루리아로 향했는데 때는 기원전 509년 거만한 타르퀴니우스가 통치한 지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날뛴 섹스투스는 아버지와 함께 로마에서 추방된 후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루크레티아의 능욕에도 나오는데 후세에 루크레티아는 근면함과 정숙함의 상징으로 추앙되며 예술작품으로 널리 표현되었습니다. 공화정 시대의 개막. 로마 왕정 시대는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전 509년까지로 로마 왕국과 에트루리아의 시대를 일컫는데 왕정 시대는 역사적 발전에 따라 두 가지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일곱 왕 중 앞선 네 명의 왕이 통치한 시기로 로뮬루스, 누마 폼필리우스,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앙쿠스 마르키우스의 시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에트루리아인 출신의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 세르비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세 왕의 시대입니다. 그중 세르비우스의 통치기는 로마가 시족사회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국가가 형성되는 역사적인 지표가 되었고 마지막 왕인 타르퀴니우스는 폭정의 극단적인 전제정치를 펼쳤습니다. 결국 월로원은 타르퀴니우스의 패단을 뜯어고치고자 콘술이라고 불린 두 명의 임기 1년의 집정관을 세웠는데 이로써 로마 왕정 시대는 끝이 나고 로마 공화정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옛 속담에 정의를 지키면 많은 지지를 받지만 정의를 저버리면 반드시 혼자가 된다.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면 끝내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와 그 가족의 도를 넘은 행위의 귀족과 평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러 자신을 향한 비난과 원망 속에서 로마 밖으로 추방되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사 이야기는 천하 악녀 튤리아와 함께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된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즉위와 파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